지난주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가야 건국신화가 그려진 흙방울이 출토되면서 김해 금관가야가서로만 여겨졌던 가야 건국신화는 가야연맹체 공통의 건국신화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발굴로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는 초기에는 가야연맹체 공통의 건국신화를 공유했지만 이후 별도의 또 다른 건국신화를 만들어내며 유일하게 국가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 국가 체제까지를 갔다고 하는 내용을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하지만 정부가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인 가야사 복원 사업 예산에서는 고령군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받는 국비 예산이 379억 원으로 고령군의 17억여 원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함안군도 앞으로 3년 동안 87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발굴, 조사, 정비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지만 고령에서는 올해 국비 예산이 정비 사업에만 배정됐습니다. 그동안 고령 지역은 다소 좀 소외된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재 방울이 발견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조사, 연구가 확실히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가야 연맹체 지역 전체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지역이 대가야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가야사 복원 사업은 고령군을 뺀 채 경남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 차별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